자, 저희 그 셧다운 테마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 방역 수혜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마가 활짝 열렸군요. 아, 반만 열렸습니다. 아, 네, 반만 열렸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섬며드는 시간 네. 마련해 보겠습니다. 마음 방역. 코로나 블루 저는 코로나 블루 잘 지어요. 아니요, 제가 안 지었어요. 코로나 블루 정확히 해야 돼. 신체 이어 정신 마저 무너졌다. 제가 네. 이렇게 보냈고 네. 아마 PD님이 이렇게 너무 마음 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주신 네,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되게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네, 완전히 알겠어요. 마음 방역 저작권 네. 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등록해야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마음 방역. 그 자, 정신 마저 무너진 코로나 19 특집 마지막인데 금요일이기도 하고. 예. 근데 금요일인데 마음이 밝지만 않잖아요. 원래 불금이라고 해서 계획 그렇죠. 세우고 친구랑 약속 잡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무슨 셧다운인데 지금 혼자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와, 제가 저도 오후에는 거의 집에 있거든요. 운동하고 네.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근데 한강도 10시 이후에 음주도 못해요. 오랜만에 어제 저녁 6시쯤에 압구정 거리를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압구정도 그렇고 너무, 가로수길도 그렇고 강남역도 그렇고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예, 임대가 너무 많아요. 그, 예. 제가 맨날 자주 갔던 그 가게들이 싹 다 없어졌어요.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 블루를 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숫자로 나왔습니까? 네. 일단 그 숫자로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좀 웃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상황극을 준비했거든요. 네. 올드보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지금 나온 지 한참 된 영화인데도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고 방구석 1열에서 얼마 전에 다뤘더라고요. 여기서 올드보이 한 장면을 할게요. 네. 필요 없는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 뭐 때문에 이 장면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맞춰서 게시판에 올리세요. 상품은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군만두를 나중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네. 올드보이 한 장면이고요. 흥신소 사장님 역할을 하시고 제가 네. 이유진, 네. 유지태 역할이에요. 네. 유지태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시작해 주세요. 네, 영화에 나오는 언어는 좀 방송용으로 순화하겠습니다. 아, 밉지만 차마 죽일 수 없는 사람, 죽이는 걸로 부족할 만큼 미운 사람, 저희가 처리합니다. 오래 갇혀 있으면 미치지 않나요? 아, 네, 뭐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을 좀 투여할 수 있습니다만 리스페다 솔루션이라고 있는데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정실분열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언제나 문제는 기간입니다만 손님께서는 어느 정도 기간 원하십니까? 15년입니다. 안 되겠습니까? 15년이요? 도대체 무슨 죄로 지으셨습니까?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원래 야비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앵커처럼 항공사 승무원 같았어요. 아, 너무 앵커처럼 좀 그렇긴 한데 서비스를 받는 느낌인데 네. 자 여기서 앵커님은 잘 아시겠죠? 아, 원래 연기 잘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했을까요? 예? 여기서 뭐 때문에 제가 이걸 왜 갑자기 올드보이를 정말 그냥 웃으라고 이 중요한 시간에 이거를 지금 하고 있겠어요? 그 약 어떤 부분이죠? 정신분열증 치료제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리스페달 솔루션 저희한테 네. 리스페달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박찬욱 감독이 봉태일 그 감독님이랑 봉준호 감독님이랑 둘 다 디테일에 강하신 분인데 이거를 가상으로 만들어냈을까요? 이거를 이거는 실제입니다. 리스페달이 뭘까요? 모르시죠? 정신분열증 치료제요. 여러분들이 정신과를 가시면 대부분 처방받는 약이 리스페달입니다. 리스페달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 백신에서 요즘 많이 나오죠. 얀센 백신 한 번 맞아도 된다고 해서 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얀센에서 만든 오리지널이에요. 여기서 또 맨날 들어도 헷갈리시는 분 계시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의약품이 보통 전통적인 제약사에서 만들던 거예요. 그 오리지널을 복제한 게 제네릭이고 그리고 생체적으로 인간의 DNA를 뽑아내거나 이런 DNA 조작을 통해서 만든 게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바이오 의약품의 오리지널을 복제한 게 뭐죠? 바이오 시밀러죠. 그렇죠? 여기서 한국 얀센에서 만든 이 지금 올드보이의 대사에 나오는 리스페달. 이게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는데
이게 조현병이라고 바뀌었어요. 아. 이게 자꾸 뭐 네. 인권을 되게 중시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예. 정신무녀증이란 게 좀 예. 강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네. 조현병으로 바꿨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 조현병 치료제의 예. 아버지예요. 예. 리스페달이. 예. 성분명은 리스페리돈이에요. 성분명은 리스페리돈이고 한국 얀센에서 파는 제품명이 리스페달이에요. 실제로 여기 나온 거고요. 전혀 가공되지 않은 실제 제품명을 쓴 거고요. 올드보이에서.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내리면 뭐죠? 오달수 씨는? 정신분열증. 아니, 그게 아니라 오달수 씨는 15년 동안 군만두를 먹으면서 버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 아니었다는 겁니까? 리스페달을 먹으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아니 여기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15년 동안 갇혀 있는데 중간에 죽는다. 그럼 유지태가 복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야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군만두에 리스페달을 넣겠죠. 아, 좀 안타까운데 물만두라도 주지 그렇긴 하겠는데 목이 멜 것 같은데. 아. 리스페달을 넣은 네. 거예요. 네, 네, 네. 네. 이상 증상을 완화시키기. 틀리면 얘기 게시판에 얘기 달아주세요. 아, 마치 군대에서 그 혹시 저기 어쨌든 어. 그래서 한국 얀센에서 만든 네. 정신분열증 치료제의 이름이 네. 제품명이 리스페달이고 네. 그 리스페달을 복제한 약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되면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바이오 그 의약품들이 특허가 만료되면 맨 먼저 치고 나가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거고 제네릭은 계속 설명을 들었다시피 제일 유명한 비아그라,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특허가 만료가 되자 한미약품의 88정, 그리고 유한양의 99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 그거는 이름이라도 다르지. 99정, 99는 왜? 그 8은 그 숫자 8에 그다음 8보다 뭐예요? 세고 싶어서 아, 한미약품의 99정 한 거예요. 이름 말고도 너무... 별거 다 있어요. 무슨 별거 다 있는데 여기서 네. 이거는 이름이 더 웃겨요. 아까 리스페달이었잖아요. 리스페달. 얀센에서 만든 오리지널 의약품 이름이 리스페달인데 이거를 이 성분명이 리스페리돈이잖아요. 이거를 탄호를 막 바꿔서 만든 거예요. 무슨 리스페리돈에서 리돈스페, 무슨 리페리돈, 리스펜정 다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오리지널 의약품에 그건 있어요. 지인이 있어요. 위치는 있어요. 뭐냐면 예, 예. 요즘에 타이레놀 지금 풍기 현상 벌어진 거 아시죠? 약국 가서 타이레놀 차면 없어요. 근데 타이레놀의 제네릭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약국에.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타이레놀 주세요. 타이레놀 달라니까요. 타이레놀 약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타이레놀 달라고요. 마치 데일밴드 주세요랑 비슷한 아, 거죠. 똑같아요. 데일밴드도 데일 제약에서 만든 밴드예요. 네, 특정 그래서 사람들이 상품인데 데일밴드를 달 밴드를 달 그쵸, 대명사가 돼버린 거잖아요. 주식하다가 신일섭하다랑 비슷한 거죠. 아 그건 좀 오반 것. 만들었습니다. 네, 그건 좀 오반 것 네. 오반 것고요. 어쨌든 주식이 오른다라는 걸 선명하든다. 그래서 네. 아 지금 빨리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환인제약을 말할 건데 네. 환인제약에서 처방하는 약이 리페리돈이에요. 리페리돈. 정신분열증 치료제. 그러니까 조현병이에요. 조현병으로 할게요. 조현병 치료제 리페리돈이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한국 얀센에서 만든 정신분열증 조현병 치료제 리스페달의 제네릭이죠. 아, 그게 리페리돈. 이게 리페리돈이에요. 정신과에서 많이 치료받. 그러니까 타이레놀은 일반 의약품이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수 거고 네. 약국에 살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약품이에요. 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코로나 블루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코로나 블루 다들 아시니까 우울증이 합성돼서 지금 우리가 쭉 했잖아요. 뭐 집안에 있으면서 뭐 했죠. 택배 관련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했죠. 네. 좀 그들 많이 잘 갔죠. 예. 포장 관련주 움직였고 아, 많이 갔죠. 그리고 뭐 태경 케미칼 같은 아이스 아, 저기 네. 드라이스 만든 업체 갔고 그리고 또 뭐 했죠 우리가 그런 것들 했잖아요. 뭐 방을 교육주도 뭐, 그죠 교육주도 하고 했잖아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신병이 걸려서 다들 지금 육아맘님들은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예요. 아, 처음에는 별걸 뭐 SNS 보세요. 애들하고 별걸 다 해봐. 하루는 쿠키 만들고 내일은 모래놀이하고 아, 내일 모레는 색칠놀이하고 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1, 2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버리시겠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과를 가는데 아, 그러니까 정신병이란 게 옛날처럼 그 무슨 아, 그렇습니다. 대부분 네. 이게 많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017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됐어요.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경증 질환
자는 일반 질환으로 분류를 해준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실비보험 드신 분들 많아서 그 많이 보실 거예요. 병원에서 받아오시는데 거기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원래 의료보험 적용될 때 F코드로 의사선생님이 기록을 하세요. 근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기록이 남거든요. 이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맞아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2017년에 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그거를 경증 환자들은 Z코드로 들 수가 있어요. Z코드. Z코드로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싫으신 분들은 의사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보세요. 나 정말 Z코드로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심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냐, 그러면? 네. 실제로 효과가 있었냐? 2020년 최근 자료죠. 심평원. 병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여기서 뭐 막 빼돌리고 이런 거 검사하는데요. 근데 지난해 급여 의약품, 급여, 비급여는 아시죠? 급여가 되어야지 의료보험을 우리가 발생할 수 있고, 비급여는 여러분들 내셔야 돼요. 대부분의 정신질환들은 비급여가 많아요. 돈이 비싼데 치과도 그렇고. 근데 급여 의약품 처방금액 중에 2,179억 원,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가 2,179억 원이 나왔어요. 처방금액이. 2020년이. 이게 2019년 대비 30% 감소. 소아청소년, 성청소년과.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는 3,762억 원. 처방 금액 기준이에요. 이게 2019년 대비 25% 감소.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거의 3분의 1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병원 가기도 겁나고 겁나죠. 영유아들. 그리고 이비인후과는 특히나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 벗고 절대 기침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그리고 빨리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니까 이비인후과 잘 안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처방 건수도 소아청소년과가 40.87, 그리고 이비인후과 30.81 감소를 했어요. 건수도. 근데 여기서 뭐가 늘어났냐. 신경과 급여 의약품 처방 금액이 전년 대비 15.48% 증가했고요.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정신과도 정신과? 있고, 정신건강의학과라는 이름 붙은 데도 있어요. 거기 처방 금액이 전년 대비 16.2% 늘었다. 직접 자료가 나왔죠. 그러니까 2017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 이거 효과 있는 게 나타났다. Z코드로 의사선생님이 써주니까 부담, 일반 질환으로 분류가 되니까 별로 부담이 없어서 물론 코로나19 효과도 있었겠죠. 코로나19로 정신과를 많이 간 효과도 있었고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일반 질환으로 Z코드로 표기해주는 것 때문에도 더 갔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확 줄어들었는데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는 확 늘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코로나 블루여서 갔던 두 가지가 다 겹쳐 있겠죠. Z코드로 써줘서 꺼렸던 사람들이 갔던 정신과 매출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환인제약이 항우울제, 조현병 치료제. 이거를 중추신경계 질환이라고 해요. CNS. 전문의약품 특화제약사예요. 여기 전체 매출의 80%가 정신건강 요쪽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리페리돈.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괜히 올드보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리스페달이라는 거에 오리지널을 복제한 제네릭 리페리돈을 주력적으로 팔고 우울장애치료제는 세로케리의 이름이 그리고 ADHD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주의력 결핍해가지고 맨날 검사받으러 하고 있잖아요. 그거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전부 다 정신에 관련된 거예요. 정신질환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잘 돼서 생산량 증대가 필요해서 얼마 전에 경기도 화성에 얀센코리아의 향남 공장을 460억 원 주고 샀어요. 23년이면 인수가 완료된대. 근데 여기서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전 재밌어요. 뭐냐면 아까 봐봐요. 리스페달이 한국 얀센에서 만든 오리지널이자 블록버스터예요. 연간 10억 달러를 팔아요. 이게 세계에서 리스페달을. 근데 웃긴 게 비아그라도 그런 말 많았잖아요. 화이자가 비아그라가 특허가 만료되고 나니까 복제약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비아그라 점유율이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 특허 침해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양이 비슷하다. 그럼 뒤에 애들은 모양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 비아그라가 이게 마른 목걸이잖아요. 약간 그 별 모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르죠, 저는. 별 모양. 아니 그 언론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 어떻게 하세요? 별 모양으로 별명을 만들어 이래요. 그래 그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건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10억 달러를 팔던 리스페달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돼서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이라든가 뭐 다른 리스펜정이라든가 엄청 많이 물밀듯이 치고 나왔어요. 제네릭은 약가가 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싸도 싸니까 좀 쓰는 거예요. 인지도가 떨어져도. 그런데 환인제약한테 걸었어요. 그거를.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어요.
얀센이. 근데 환인제약이 이겼어요. 이겨서 리페리돈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싸우던 애가 아까 어디였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얀센 코리아의 향남 공장을 샀다. 네. 이 자세한 내막을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싸우던 데서 공장을 왜 내줬을까? 어쨌든 그건 저의 궁금증인데 얀센 코리아의 공장을 460억 원 주고 살 정도로 지금 이 의약품이, 정신건강의약품이 생산이 모자르다. 가동률이 기존 공장이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모자라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그 가동률이 100% 돼서 공장 증설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많아져서. 정신건강의약품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장을 인수한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환인제약은 수요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요것 때문에 육아맘들부터 회사원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지금 전부 다 우울증에 빠져 계세요. 그리고 우울증 기록이 안 남으니까 일반 질환으로 치료받으려고 정신과 문을 많이 두들기고 있고 네. 그게 직접적인 결과로 심평원의 급여 처방 현황 자료에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요것까지 보면은 제약사 중에 이런 정신 건강 쪽으로 네.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네. 이쪽이 코로나 수혜 제약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우리가 맨날 무슨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고 무슨 거기에 막 계속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더 실 수요가 클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백신이나 치료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냥 될 것 같은 생각에 지금 엄청나게 땡겨와서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주가가 다 폭락을 했잖아요. 지금 백신 치료제 나온 막 하고 있다가 효과가 전혀 없다고 식약처에서 발표를 하는 순간 다 나락으로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급등락이 싫고 이러신 분들은 예.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지금 정신과 문턱을 밟고 있고 예. 처방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아주 논리가 착착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주식을 저 봐요.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풀매수했어요. 주가 떨어졌어요. 정신병에 걸렸어요. 아, 주식으로 정신병에 걸릴 수 있어요. 환인제약에서 나오는 약을 샀어요. 환인제약의 주가가 다시 올랐어요. 네. 정신병이 나왔어요. 주식으로 돈도 벌었어요. 아, 네, 그게죠. 그런 선수환이 좋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는 게 네. 제일 좋고, 이거 네. 주식으로 우울병 걸리신 분들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사기 사례라든가 지금 변호사 분들도 그거 다 변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로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팝업 창고로 다 그게 떠 있어요. 주식 리딩으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뭐 사례를 모집한 거 그게 다 팝업 창고로 떠 있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정신병 걸리신 분 정말 많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얘기는 못 하고 코로나 19 때문에 다 모여 있잖아요 집안에. 그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아, 차라리 옛날처럼 회사 가면 회사에 있는 시간만큼은 부인한테 뭐 표정이라도 숨길 수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지금 완전 붙어있는 상황에서 얘기도 못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게다가 주식으로 돈 잃었다는 말도 정말 가족에게는 할 수 없죠. 제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맨 마지막 대사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가 피디님이 네. 저한테 하실 것 같아요. 신소장님 말이 그리고 너무 많아요. 그 오달수 씨라고 네. 잘못 말씀 아 오달수 잘못 말했다. 네. 큰일 났다. 그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네. 명예훼손으로 사과드리고 그 뭐였죠? 사과하십시오. 뭐였죠? 오달수님께 사과하십시오. 뭐였죠? 오달수가 아니라 오대수. 아 오대수. 네.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에 그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사시다가 15년 동안 갇혀서 군만 누워 먹다 나오신 네. 분인데 네. 네. 오달수 씨는 탤런트 이름이죠. 죄송합니다. 네. 네. 오대수라는 그 최민식 씨의 극명이었습니다. 네. 자 환인제약 주가를 보면은 어때요? 최근에 7월 달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아 주가는 고점에서 좀 그렇죠? 네. 조정 국면에 있죠. 굉장히 안정적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제약사 중에 예를 들어 JW 중해제약은 우리 그 중해제약. 병원 가서 맞는 링게르 전문이에요. 예. 되게 안정적이죠. 요즘에 링게르도 많이 맞으세요. 제가 아까 원래 제목이 신체에 이어 정신마저 무너졌다 했잖아요. 신체가 무너지신 분들은 가서 링게르를 요즘에 포도당을 많이 맞으시고요. 정신이 무너지신 분들은 여기 뭐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을 이제 처방을 드시고, 받으시겠죠. 네. 뭐 리스페달 처방 받을 수 있고 의사 선생님 마음인데 뭐 리페리돈도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나 뭐 뛰어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뭐 동아제약의 자회사인 ST팜이라던가 그 생산 능력을 가진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아니면 위탁 생산을 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네. 이런 백신에 관련된 제약사도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백신의 어떤
그 있죠. 도입이나 이런 문제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안 심해요. 이 매출액을 보시면 꾸준하거든요. 꾸준해. 네. 2018년부터 코로나19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2018, 19, 20, 21이 1547, 1592, 1717 올해 예상액이 1840억. 매출액이 4년 연속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273, 262, 284, 이번 연도 347. 꾸준히 늘어, 꾸준히. 이런 계단식으로 그냥 상승하는 안정적인 스타일이 안정적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네. 좋죠. PER도 10배에서 15배 수준이고 우리 뭐 제약사들 막 백신 개발한다는 회사들 막 PER 3,000배짜리도 나오잖아요. 아시죠? 3,000배짜리도 나와도 시장에서 가기도 하는데 네. 그게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거예요. 네. 어떤 제약사인지 말씀을 안 드려도 PER이 3,000배, 6,000배를 6,000년 동안 벌어들이 이익을 미리 이번 연도에 다 몰아서 가치를 매겨놓은 거예요. 미리 땡긴 거죠. 6,000년 뒤에는 예. 뭐가 외계인이 나올지 화성에 살지를 모르는 6,000년. 순간인데 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알겠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어떤 선택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심하고 나는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약사 중에서도 이런 안정적이고 매출액이 좀 그냥 네. 계단식으로 가고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수요가 창출되는 네. 그런 거를 택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척 반상, 36척 반상인데 거의 굳이 싫어하는 반찬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강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인제약 맞죠? 네. 광고. 아, 광고가 그런 예, 약간 아닌가.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자, 봤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이 정신과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약을 생산하고 있는 환인제약을 살펴봤습니다. 자, 셧다운 특집으로 일주일 동안 아주 알차게 진행했고 또 관련 주식들이 늘 어김없이 선며들어서 또한 네, 아주 좋은 수익률도 여러분들 화답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도 알고 주식도 알고 네, 좋은 네. 그리고 자화사창인데 예. 이렇게 설명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개그 프로그램 따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